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레드벨벳의 RBB 뮤비에 대해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뮤비가 시작하면 웬디가 귀걸이 다는 것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웬디는 거울에 손을 대는데 뒤에서 늑대인간이 튀어나오고 웬디는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서 갑자기 늑대인간이 나온 이유를 알려면 픽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이린은 픽업에서 보석을 얻기 위해 피자 배달원들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배달원 중 한 명이 늑대인간이었다는 건데요. 늑대인간은 평소에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으로 변하는데요. 픽업을 보면 배달원을 죽이던 날이 보름달이 뜨던 날이었죠. 늑대인간은 영어로 월프인데 이때의 월은 고대 영어에서 남자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늑대인간이 리얼리 배드보이인 셈이죠. 아이린은 이때 배달원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버리고 왔는데 웬디를 비롯한 동생들에게 늑대인간으로 변해 나타나자 동생들과 함께 늑대인간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사실 무덤으로 가는 레드벨벳의 스폰은 배드보이 티저 이미지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두 번째 테마에서 좀 더 살펴보시죠. 레드벨벳은 늑대인간을 찾아서 차를 몰고 떠나는데 차 위로 늑대인간이 올라오고 차량을 긁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레드벨벳은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요. 이때 늑대인간의 화면이 흑백인 이유는 늑대인간도 늑대과라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늑대인간은 대범하게 레드벨벳의 숙소로 침입하는데요. 복도 장면을 보면 예리와 아이린이 쌍둥이처럼 좌우대칭으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건 영화 샤이닝의 오마주로 샤이닝에서는 연쇄살인마가 죽인 딸들로 나왔었죠. 아이린은 늑대인간이 예리를 데려가지 못하게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늑대인간이 아이린과 예리 쪽으로 가려다가 조이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요. 조이는 늑대인간이 리얼 배드보이인 것은 알지만 치명적인 매력이 있기에 넘어간 상태고요. 조이는 늑대인간 새끼를 길들이려다 손을 물리기도 합니다. 예리는 아이린의 만류에도 늑대인간의 치명적인 매력에 무덤 앞까지 찾아가는데요. 웬디가 예리를 발견해서 다행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린은 슬기까지 늑대인간에게 유혹당할까봐 손모양을 늑대처럼 해서 슬기에게 겁을 줍니다. 하지만 조이가 이미 슬기를 유혹한 후였습니다. 조이는 슬기와 함께 사람뼈를 발견한 후 늑대인간이 나쁜 남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혼자 도망치는데요. 이후에 조이는 동료들과 함께 와서 슬기를 찾아보지만 슬기는 이미 완전히 늑대인간에게 넘어가서 언덕에 함께 있습니다. 또 슬기는 늑대인간이 아이린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픽업에선 아이린이 유령이 된 동생들을 구하려고 부활하는 보석을 얻기 위해 피자 배달원을 죽였고 배드보이에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레드벨벳이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RBB는 그때 죽은 배달원이 늑대인간이 되어 나타나 역으로 유혹하며 복수하는 작품인데요. 결국 엔딩에서 그녀들은 늑대인간에게 다 잡히고 맙니다. 레드벨벳을 잡은 늑대인간은 언덕에서 기쁨의 소리를 지릅니다. 대체 왜 이런 뮤비가 나온 걸까요?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단체 티저 이미지를 보면 레드벨벳이 재고 랜턴 앞에 장례식 베일을 쓰고 앉아있는데요. 재고 랜턴은 호박에 무서운 표정을 새겨서 랜턴처럼 들고 다니면 악령을 쫓을 수 있다는 풍습에서 나왔습니다. 레드벨벳은 자신들에게 원한을 지닌 늑대인간으로부터 보호받고자 재고 랜턴 앞에 모여 앉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은 배달원의 장례를 뒤늦게 치러주고자 하는 건데요. 16세기에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늑대인간이라고 주장해 사형시키는 일이 존재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혐오로 인해 갈등이 번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로고를 보면 RBB 중 중간에 비해만 늑대인간의 발톱 자국이 납니다. 늑대인간이 진짜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레드벨벳이 아니라 자신을 배드라고 규정지은 혐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웬디는 가사에서 아무리 나빠도 난 좋아 봐 세상에서 넌 빛이 나라고 했는데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배드라고 규정짓지 말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누군가가 배드라고 규정되었다면 배드의 발톱을 날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RBB 뮤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쭌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